자, 문제 4번 봅시다. 자, 요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4회 이제 대기 기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여기 미산나, 그러니까 여기 미라고 읽어요. 미산나이랑 레일리 산나, 요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미산나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 크기랑 파장 크기가 비슷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요때는 보면은 이제 어떤 거, 예로 들면 입자 크기랑 파장 크기 비슷한 게 수증기, 매연, 알갱이, 요런 것들이 되고요. 일단 레일리 산란은, 그러니까 빛의 파장 크기보다 입자가 더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푸르게 보이는 것도 이거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거든요. 요것도 산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일출이랑 일몰, 요런 거는 레일리 산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익경하고 봤더니, 자, 기역은 뭐가 들어가냐? 미산란 들어가요. 미산란은 모든 익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빛의 파장에 비해서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는 어떤 산란? 네, 레일리 산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산란,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 아니냐? 반대예요. 미산란이 모든 입자 크기, 그다음에 레일리 산란이 파장보다 입자 작은 입자에 적용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 볼게요. 자, 요거도 입자상 물질 누군지 찾는 거네요. 자, 벌써 나왔어요. 금속 산화물 승화, 화학 반응, 응축되는 고체액체. 이거 누구예요? 흉, 훈연이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네,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6번 계산 문제네요. 풍속구예요. 자, 우리 대콘식 이용해서 풍속구 하는 거네요. 대콘식은 이제 고도에 따라서 우리 풍속이 달라지니까 그 고도에 따른 풍속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도의 풍속은 기준고도의 풍속에다가 기준고도분의 우리가 구하는 고도. 그 다음에 뭘 넣어주나요? 네, 풍속주수 P승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봤더니 지금 지상 25m에서 풍속이 얼마냐면은 10m/s고요. 지상 50m, 고도가 50m일 때 그때의 풍속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 고도 25m가 G0가 되고 이때 풍속이 U0가 되고 그다음에 50m 고도에서의 풍속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풍속지수 P는 0.2. 자, 대입하면은 10m/s 곱하기 G0가 25m, 우리가 구하는 고도는 50m, 그 다음에 풍속지수 0.2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계산하니까 네, 11.48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오존 파괴 지수 ODP 값이죠. 가장 작은 거 찾으래요. 자, 우리 ODP 값은 일단 할론이 제일 크죠. 그죠? 뭐 할론 뭐부터? 할론, 1301, 2402, 그 다음에 1211, 할론, 그 다음이 사염화탄소, CCF, 그 다음이 CFC. CFC 번호가 크면 클수록 ODP는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요 CFC에 수소가 붙으면은 ODP 값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작은 거 찾으니까 CFC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8번.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거 찾으래요. 자, 우리 대기의 체류 시간 순서 어떻게 되나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N2O, CO2, 그 다음 메탄, 수소, CO, SO2 순서죠. 제일 짧은 거니까 일단 SO2 없네요. 그 다음 CO. 그래서 정답 네,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 거. 자, 우리 대기분산 모델 대부분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을 해요. 근데 우리 바람장 모델을 적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장 모델 적용한 게 램과 램스입니다. 얘는 바람장 모델에다가 좀더 이제 어떤 이제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10번 문제. 자, 대기오염 사건하고 관련이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멕시코 포자리카 황하수소. 네, 포자리카 황하수소 맞죠?
그다음 2번 카본이랑은 대류권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맞고요.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 싹스에 관해서 황에 관해서 볼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대기 중에 황화수소는 거의 대부분 OH에 의해 산화 제거되며 그 결과 SO2를 생성한다. 4번 도도라 사건은 포자리카 이후에 발생했으며 1차 오염물질에 의한 사건이다. 자, 도노라 사건, 포자리카 사건 순서 보면은요, 도노라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순서별로 제가 뭐 무효, 도포, 런, 엘, 보 하면서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물질별로 또 물질별로 예를 들어서 뭐 포자리카는 황화수소, 그다음에 보팔은 MIC 하면서 물질별로 정리하고 순서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